이제 언더아머에서 또 협찬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바지랑 함께 바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방 십자에 완전 파열을 당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것은 재활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그 재활을 한 이후에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대를 다쳤잖아요. 그럼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염새가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 인대가 기능을 상실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한번 다치시면요, 다시 돌아오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불안정성이라 그러는데, 인대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잘 붙질 않아서 뼈가 움직여요. 이 전방십자 인대가 다치신 분은 이 정강이 뼈가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이게 앞으로 자꾸 나가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저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비교하면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진짜 밀면 움직여요. 타이트함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트함이. 저도 덜컹거리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재활 다 끝났다, 아 이제 나는 뭐잘 되겠지 하시다가 한번더 다치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오기에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수술하신 분들, 관절이 아프신 분들, 운동할 때만이라도 보호대를 반드시 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걸어 다니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는 크게 그런 불안정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축구를 할때 제가 수비에요, 공격이에요. 공격수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그 사람을 제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관절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덜컹거림이 있어서 더 다칠 수가 있어요. 보호대 반드시 쓰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고중량 할때 혹은 축구를 할때 무릎 보호대를 쓰는데, 이 무릎 보호대 제가 지금 쓴지 거의 6년이 넘어갑니다. 저 잠스트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협찬해 달라고 했어요. 뭐 보수 없이. 왜냐면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관절 다치신 분, 전 관절 다쳤으니까 보호대를 쓰고 운동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관절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큰 유튜버가 아니라서 협찬을 얼마 못 받았어요. 이건 제가 쓰는 JK7이라 그래서 전방십자나 후방십자에 이제 다치신 분들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 정강이 뼈가 앞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그걸 방지시켜주는 첫 번째 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로 엮으면서 측면과 전면을 다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저도 이제 처음으로 협찬받았는데 여러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저번에 왕기추 선수가 컨텐츠 찍었을 때 다친 곳이 이제 손목이기 때문에 저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는 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해주세요. 특히나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배드민턴, 갑자기 방향 턴하는 이제 운동, 축구 이런 것들 하실 때 반드시 쓰세요. 제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은 유튜버라서 많이 받지 못했어요. 드릴 테지만 많은 분들에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보호대 착용을 좀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요. 준비한 협찬은 이겁니다.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숄더 아이싱 할수 있는 거 하나, 엘보 아이싱 할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댓글에다가 이메일과 이름만 써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자기 부상과 왜이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보여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고, 제가 상업적인 거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쓰면서 좋은 것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로우, 바.